안녕하세요, 동빈데이스입니다. 양평에서 가격착한 주택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가격도 착한 주택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양평에서 유명한 용문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올라가는 길에는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와 각종 맛집들도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용문산은 양평에서 금강산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양평 관광단지 중에서도 유명하며 볼거리가 많은 곳이죠. 서울 근교 나들이 코스로도 좋으며 주차비와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따로입니다. 하지만 양평 국민이면 주차비와 입장료가 무료이며 양평에 등록된 차량인지 꼭 확인하세요. 관광단지 내에는 중앙광장과 분수대, 친환경 농업박물관,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이 있으며 계곡도 있어서 물놀이 하기에도 좋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용문사와 용문산 등산로가 보입니다. 영상은 초입까지만 촬영한 모습이며 초입인데도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중원리 전원주택을 보러 가실까요? 거실은 심플하게 라인 조명을 사용하였고 창이 많아서 빛이 잘 들어오며 거실과 테라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주방은 식탁 자리에 원목 젠다이와 미니멀한 펜던트 조명을 설치해서 활용성 및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하였습니다. 보조 주방은 냄새나는 음식을 하기에 좋으며 세탁기와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1층 방은 안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창밖 뷰가 보이며 테라스에는 작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도 좋겠네요. 다용도실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2층 방은 아이들 방이나 손님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은 발코니와 이어져 있어 탁 트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중얼리 전원주택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의주세요.